안녕하세요, 박정현 박미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좀 여쭤봐 했던 베리션을 쭉 한번 좀 연결해서 네, 차근히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텐션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걸 조금 한번 더 짚고 나가려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오, 원, 투, 쓰리. 여태껏 해왔던 그 마지막 베리션 언더 한번 하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천천히 카운트를 하다 보니 저도 밸런스를 자꾸 놓치고 네, 왜냐면 이게 느린 거에 춤을 추는 건 사실은 저희도 좀 되게 많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만큼 밸런스며 어떤 에너지를 계속 갖고서는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그런 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나쁜 예니까 네, 그거는 아 그렇게 해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미스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정에 춤추는 과정의 부분이니 그런 것도 보시면서 꼭 좋은 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아 이렇게 많이 흔들구나 뭐 남자가 발라스를 놓쳤을 수도 있고 여자가 흔들 수도 있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저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보시고 같이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요 전체적으로 좀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저희가 텐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세트 오프닝 트위스트의 싱크패션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면 2, 3, and 5 할 때 5, 1, and 2, 3, 3에 벌써 해결을 다 보셔야 돼요. 그냥 대부분 남자분들이 어떻게 남자나 여자나 앤드 투 쓰리 앤 포와 투 쓰리 포 이제 포에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쓰리에 그 에너지를 남자가 뭘 하고 하려는지 여자들한테 다이렉션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투 쓰리 포만이 아니라 투 쓰리 카운트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투 쓰리 남자들을 일으켰을 때 4, 1 자, 이때 이 손이 계속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남자가 손 등 위로 엄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자들이 본인의 공간이나 힘을 쓰려고 무리하게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텐션을 주고받을 때 꺾이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춤을 좀 오래 추신 분들이거나 좀 선생님들이 조금 유령을 아시는 분들은 손목 위로 엄지를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때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춤을 추셔야 손목 꺾이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손 위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항상 명치 아래에서 리드를 하는 좋지 명치 위로 올리면 그 에너지가 위로 있어서 텐션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치에서 조금 아래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눌러서 아래로 정말 춤을 추시대요. 그러면 좀 더 쫀쫀하게, 더 강하게 여자한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최대한 아래로 해서 어깨도 견갑골로 내리고 명치 아래로 에너지를 쏘면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뒤 말고 남자는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여자는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이 그래서 얘가 밀고 당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으로 다 느끼셔야 돼요. 위아래 상하에서 다 네, 그거를 에너지를 같이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손을 마음껏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있고 바디를 계속 가까이 뒤로 몸으로 리드를 전달하고 전달받으셔야지 손 갖고 힘쓰다 보면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전적 바디에다 써야 되는데 손으로 쓰기 때문에 서로 전달도 안 되고 또 전달했을 때 많이 흔들어놓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최대한 네, 손은 가급적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제 4, 1, and 2, 3, 4, 1,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마땅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남자가 바깥으로 밀립니다. 네. 지금 제가 바깥으로 에너지를 쓰니까 갑자기 여자가 바깥으로 에너지를. 안 그러면 남자가 에너지를 안 쓰면 딸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푸시하면 같이 푸시, 풀하면 같이 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로 서로 당기면서 2,
그래서 two, three, and a four.